김치 굽힌 이게 한 번 할 때 이거 수십 장 할 수 있는 양이네. 엄마가 집에 우리 그렇게 요즘에 모양 날도 춥고 비로 갈 때는 김치만 이렇게 김치는 호싹 익은 걸로 쓰시네. 오미국 김치는 안 먹다 했지? 해보니까 오미국 이제 막 저녁 먹어서 옛날에 엄니 어릴 때도 이런 김치전에 해먹었나? 그때도 기름이 없어서 안 됐나? 기름이 없는 게 아니라 밀가루 같은 것도 어릴 때는 없지. 애들은 많고 기름도 없고 뭐 없는 게 뭐. 드라마 보면 옛날에 그 소뚜껑 같은 데 붙인 게 붙여먹고 그랬잖아.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. 명절 때는 김치전이 아니라고 뭐 다른 전 붙였겠네. 뭐 배추전이나 이런 거. 그런 건 이제 호박전 같은 건 이제 붙이기는 했지. 뭐 이런 김치전이나 이제 부침이나 구이 이런 거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요. 네, 뭐 뒀다 먹고 뭐 전전에 데워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먹어야 해요. 저도 해놓고 한 조각씩 부침 먹는 거. 이렇게 또 숙성시켜서 부침할 때 엄니가 부침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요. 아따 이거 어린오라이 잘 부쳤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는 부쳤고 두 개째 여기다가 내가 소맥 한 잔 안 먹으면 반칙이죠, 반칙. 아이고, 이렇게 한 잔 마시고 싶다. 자, 요거 조금 남은 건 한 잔 먹고. 오늘 같이 쌀쌀한 가을, 예, 비도 한두 방울 오고 이러면, 이런 김치전만, 이거 간할 것도 없잖아요, 이게. 김치가 다 얼어서 간이 돼 있고, 예, 이렇게. 지금 막 부쳐서 한 장 남고 한 장 더 부치고 있어요. 아삭아삭 김치하고 간이 기가 막히네. 어우, 이거 네, 벌써 10월 13일 10월 중순입니다. 오늘 경매 끝나고 예, 일찍 들어와서 엄니가 또 이 김치전 한 조각이 먹자 하니까 또 해주시네요. 고맙게. 다들 이해 사는 거죠. 소매 한 잔 하겠습니다. 원, 투, 쓰리, 저런 비리바라뽕. 아버지 이거 부친 게 드셔요. 맛있네. 자, 오늘 이렇게 김치 부친 게 바로 엄니가 해주신 걸로 따뜻하게 저녁을 합니다.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? 예, 네, 저는 김치 부친 게로 밥보다는 이런 게 좀 땡기네요. 두 아이 입자. 아 좋다. 네, 오늘 김치 부친 게 소맥 한 잔 오춘몽 김아저씨입니다. 비리빠라뽕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